2019년에 이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마저 우승하면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올림피아 2관왕을 차지합니다. 1995년 2월생으로 만 26세인 이 남자는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 더 이상 그의 상대가 없음을 알리며 완벽하게 왕좌를 지켜냅니다. 2016년 종목이 생긴 이후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젊고 유능하며 타고난 엑스테이퍼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즐비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은 그 어떠한 종목보다 선수층이 두터운 치열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2017년과 2018년 브리온에게 1위를 내주며 2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를 최초로 이기고 올림피아 챔피언이 됩니다. 바디빌더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던 브리온 앤슬리를 이기고 크리스 범스테드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자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바디빌더로서의 완성도보다는 오로지 클래식한 모습에만 무게를 둔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 범스테드는 1위를 하고도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극강의 신비성을 지닌 아름다운 쉐입과 함께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가져왔던 크리스 범스테드이지만 보디빌더로서 약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약점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곳은 올림피아 챔피언이라기엔 아쉬운 팔 근육과 등 근육의 두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크리스 범스테드는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잠재울 만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 이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생각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오랜 기간 클래식 피지크 왕좌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견 쪽으로 쏠렸습니다. 오늘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마지막 2위를 했던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와 많은 논란이 발생되었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그리고 그 논란을 완전히 잠재워버렸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는 총 4가지의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 포즈인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좌측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의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입니다. 2018년의 크리스 범스테드는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 상체 근육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두와 3두를 구분짓는 근육의 라인이나 복부 쪽의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크리스 범스테드는 근육의 볼륨보다는 컨디셔닝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의 크리스 범스테드는 전면에서 보이는 등 근육의 너비감과 팔 근육의 사이즈는 물론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을 모두 잡아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포즈보다 근육의 두께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이드 포즈입니다. 2019년이 좌측의 2018년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을 보여주었다면 2020년은 2019년보다 더 큰 사이즈와 더 나은 컨디셔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면 어깨를 포함한 전체적인 어깨 볼륨감과 가슴 볼륨감, 측면에서의 다이어트의 강도가 더 뚜렷한 2020년의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디빌딩 팬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크리스 범스테드의 후면 포즈 모습입니다. 전면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사이즈 증량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등 근육의 너비감과 두께감만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범스테드의 승모근과 어깨 근육이 도드라지게 발달된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햄스트링의 강도와 함께 둥근의 사이즈 또한 발달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 근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배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백포즈 시 조금 더 상체를 뉘어서 전체적인 등 근육의 두께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월등히 발달된 대형근으로 인해서 후면 포즈에서조차 엑스테이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범스테드가 2020년 보디빌딩 팬들의 여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